거리를 충분히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박성현. 자, 이런 부분을 조심했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페널티 구역에 빠집니다. 티 구역에 빠졌던 박성현 선수. 오늘 어려운 6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한 이후에 전홀인 파5 7번 홀에서 최종 라운드 자신의 첫 버디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8번 홀에서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러프에서 스핀 컨트롤 굉장히 좋았어요. 자, 박성현 선수는 굉장히 중요한 퍼팅인데요. 앞서서 세컨샷이 페널티 구역에 빠진 이후에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르막에 경사 많지 않은 보기 퍼팅이에요. 보기 팟. 아, 네.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쳤는데요. 한타를 잃긴 했지만 그래도 네. 잘 막아냈어요. 그렇죠. 아, 지금 뭐 뒤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자신 있게 친 것 같아요. 네.